내가 이러려고 피눈물 나는 역사 썼나.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거 한 번은 껴줘야 되는데 나도 텄고 너도 텄다. 내가 벌어 끼면 되지. 남자한테 이런 거 안 바래.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지. 이런 거는 남자한테 선물로 척 받아야 맛이지. 아만. 됐네요. 대신 갑돌이 연금 내 거잖아. 값은 이어고 계산기 두들기는 거 봐라. 우리 달빠 월급 언제 올려줄게요? 여기서 왜 월급 얘기가 나와요? 때 되면 올려줄게. 어, 달빠 오빠. 뭐? 뭐가 어떻게 됐다고? 우리가 청소 계약한 그 건물 오늘 내가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다른 팀이 벌써 들어왔더라. 이게 말이 되냐? 내가 아까 관계자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. 신 사장, 미안해서 어떡해. 반짝반짝 갑순이랑 계약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미 딴 데랑 했더라고. 저희가 서비스로 세 번이나 청소해드렸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. 일당 아줌마들 계약도 다 했단 말이에요. 벌써 계약금까지 나갔다고요.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랑 계약할 것처럼 다 해놓고 서비스까지 받아놓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어떡하나. 이쪽 계약 끝나면 다음에 또 보자고. 사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. 저희가 사정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. 이미 계약서 다 써서 어쩔 수 없어. 가자.